엄격하게 제한하는데 어디서 사서 피울까? 그게 이제 대리 구매해서 판매해 주는 어른들이 있기 때문인데 기가 막히다 진짜. 어른들이 제주도에서 40대 남성이 초등학교 5학년짜리에게 수수료 3,000원을 받고 담배를 대리 구매를 해준 겁니다. 3,000원. 자, 40대 남성 우리 셋이잖아요. 우리 셋이 담배 이렇게 편의점 사가지고 여기 앞에 초등학교 있거든. 방송 앞에. 거기 가서 얘들아 3,000원 더. 아저씨가 담배 줄게 3,000원만 더 쳐주면 안 되겠니? 요거잖아. 맞아요. 기가 막히다 진짜. 네, 그렇게는 하지 않았고 물론 이제 그렇게 하면 바로 잡혀가니까 SNS를 통해서 담배 이렇게 판매한다. 네. 대리 구매해드립니다. 저희가 보니까 이게 이제 이거 트위터인가요? 네, 트위터. 트위터예요. 트위터가 보니까 담배 대일구. 담배 대리 구매해드립니다. 서울 20분 거리 내외고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참 진지합니다. 진지. 시간당 6,000원. 택배 거리만 가능. 고객들 후기. 고객들 후기. 어? 대용 대리구. 신림 직거래. 택배 가능. 전담 제외하고 수고비는 1,500원. 와. 메인 트윗 확인해주세요. 야, 이거 영업을 이렇게 하네. 뭐 문화상품권 결제한다는 사람도 있고. 어,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잡혔어요? 네, 판매하다가 현장에서 저렇게 했는데 이제 아까 이제 뭐 택배도 가능하다고 했지만 이 초등학생들은 또 용감하게 직접 구매를 시도를 한 거죠. 그러다가 현장에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어떻게 저 잡혔는지 첩보를 입수해서 경찰도 이런 거 돌아다니니까 지시해보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현장에서 초등학생들에게 팔다가 바로 잡힌 겁니다. 미성년자에게 판매를 하다가. 메인 트윗이런데 담배 그럼, 갑당 2,000원, 라이터 1,500원. 비타치? 야, 이거는 뭐 전자담배인 것 같다 밑에는. 아, 이것도 이제 술 상표마다 상이야. 술도. 이게 뭐야? 와, 술도 상표마다 상. 아, 뭐 양주는 비싸고 소주는 싸고 뭐 이런가? 와. 라이터 버블 뭐 이렇게 가격이 다 있어. 수수료는 당일 지불 가능해 하고 해시태그로 뭐 대리구매 대일구 담배 뭐 이렇게 여러 개 했는데. 못 났어 정말. 이게 그러면 이 트위터로 다 홍보한 거예요, 양변? 다 트위터로 지금 나온 거죠. 트위터도 있고 다른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텔레그램, 트위터 이런 것들이 다 뭐 기본적으로 해외 계정이기도 하고 이 익명 가입도 가능하잖아요. 아니, 그래서 이걸 이용한 것 같아요. 트위터가 요새 보니까 이런 약간 불법적인 일에 많이 쓰이는 것 같더라고. 맞아. 트위터 계정들이. 10대들이 주로 트위터를 이용해서 이제 자기네들끼리 좀 좋지 않은 것들을 주고받을 때 트위터로 주고받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전화번호가 남잖아요. 아까 우리 성매매 이것만 해도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는데 10대들이 더 영악하죠. 개인정보 유출 걱정 없이 여기서 거래를 하는 거죠. 아, 트위터는 개인정보 안 남는다. 네. 그러니까 뭐 외국 이메일 계정 하나 만들게 되면 그걸 연동시켜서 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 그렇구나. 김태현 변호사는 못할 거예요. 아니 왜냐면 난 못하지. 왜냐면 저도 요새 뭐 사건 하나 하는 게 있는데 거기 보니까 다 트위터를 통해서 하더라고. 네. 트위터가... 사실은 성매매라든가 또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트위터에서 아이들끼리 모여서 커뮤니티처럼 좀 좋지 않은 그러니까 10대의 호기심에서 주고받은 것들을 누가 그걸 찾아내서 협박하는 것도 트위터를 통해서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익명성으로 쓸 수 있어서 트위터를 많이 범죄에 이용된다는 거고 뭐 트위터 연애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물론. 네, 물론 그렇죠. 네, 근데 이 판매자 중에 애들도 있었어요? 애들이 애들한테 팔았나요? 맞아요. 고등학생도 있었어요. 17살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5월부터 트위터를 활용해서 전자담배와 일반담배 각각 수수료를 막 4,500원에서 2,000원 정도 받고 초등학생들에게 판매를 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또 18살 고등학생도 있는데 같은 방법으로 6월부터 이렇게 판매를 하는 거니까 성인도 뭐 성인이야 살 수 있으니까 쉽게 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만 고등학생도 어떤 경로로든 자기 나름대로 구해서 그거를 또 못 구하는 또 미성년자들에게 또 다시 되파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저도 뭐 애가 10대라서 들었는데 그 10대들 사이에서는 이거를 파는 편의점 내지는 업소가 또 소문이 나 있대요. 어느 지역에 어디 가면 판다라는 걸 다 안 돼요. 애들한테도 판다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청소년들에게 상대로 거기서 사서 마진을 붙여서 또 판 거죠. 이거 청소년보호법 위반인 거죠. 그럼. 그렇죠. 이건 뭐 명백하게 청소년보호법 위반이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대부분 뭐 편의점 가면 요즘 굉장히 의심분하게 엄격하게 담배하고 술은 근데 그걸 허술하게 해주는 데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청소년들 사이에 공공연히 알려져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업주들도 이번에